장애인 탁구는 비장애인 탁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, 단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서비스에서. 그런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.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공을 교대로 쳐야 되는데 리시브 할 때 휠체어 탁구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넣고 직접 본인이 처리해도 되고요. 교대 없이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동네 애들이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공을 요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못 따라가고 하니까 굉장히 약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 점심 밥 먹으러 갈 때 점심 밥도 안 먹고 막 탁구장에 가서 막 그 연습하고 해가지고 제가 뭐 한 달 안에 그 놀리던 친구들 하나하나 이기니까 아, 탁구를 좀 자꾸 조금 잘 치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없어지고 어, 내한테 가르쳐 달라, 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,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어, 이거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달리게 됐습니다. 제가 수많은 대회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인천에서 그 열린다는 거는 제 살아생전에는 두 분 다시 오질 않잖아요. 저도 한 30년 운동했으니까 제 마지막 은퇴 무대를 갖다가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잡았거든요. 제가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한번 하고 싶어서 훈련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. 일단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뭐 이제 선수로 선발이 돼야 되겠고, 첫째는 국가대표로서 명예를 걸고 또 인천 대표로서 또 명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내 나이로는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서 메달 한번 따고 싶은 게 소망이죠.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. 네. 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게 남들 뭐 의식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 뭐 후천적인 장애인데 조금 더 많이 그 낯을 많이 가리게 됐는데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든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. 다른 분들도 이 경연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. 하나, 둘, 셋! 인천 장애인